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콘서트 무대 위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뉴에라 프로젝트 공식 SNS에는 트롯맨들을 만날 수 있는 안방 1열 콘서트 두 번째 시간 감성장인 임영웅의 여운 가득한 무대 같이 즐겨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은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서울 공연 때 촬영된 것으로 당시 코로나19의 맹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뜨거운 호응 속에 무대가 펼쳐진 바 있습니다. 정말 이번 콘서트 때 임영웅 씨의 무대는 그야말로 역대급 무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룹 울랄라 세션이 임영웅 씨의 아름다운 밤 무대를 직접 리뷰하며 화제인데요. 지난 13일 유튜버 햄크루에서는 울랄라 세션의 도원 씨와 명훈 씨가 임영웅 씨가 부른 아름다운 밤 무대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명훈 씨는 코스염을 보고 코스염 뭐야? 라면서 역시 보컬은 믿고 듣는 보컬이다 라며 인정했습니다. 이어 되게 잘생기셨다, 배우 박서준 닮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임영웅 씨의 골반 댄스를 본 두 사람은 연습 많이 하셨다, 귀엽다 라며 만족스러워 했는데요. 시그니처 댄스를 본 멤버들은 와,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다,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다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호응을 잘해준다, 1등을 할 수밖에 없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사실 울랄라 세션은 예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우승자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죠. 정말 한 분 한 분이 실력이 다 엄청나셔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인데 이렇게 임영웅 씨를 극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합니다. 자, 또한 영상을 본 도원 씨는 제가 볼 때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다, 방송도 방송이지만 공연도 정말 많이 보신 것 같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퍼트로 하지 않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상상되는데요. 이어 명훈 씨는 곡에 대한 표현력, 소화력, 전달력 등이 흠이 없다, 뭔가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탄탄하신 분이라 라며 트로트를 하는 분이다 보니 맛을 살리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거기에 춤까지 췄다, 심지어 디테일을 다 연구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임영웅 씨의 아름다운 밤 무대 이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던 점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명훈 씨는 이분들하고 무대를 같이 하면 더 재밌고 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도원 씨는 제2의 깡을 원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울 영웅님 때문에 다시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울 영웅님은 뭐라 표현 못할 빠져들게 하는 큰 매력이 있어요. 영웅 버전, 울랄라 버전 다들 재미있고 즐겁네요. 영웅님의 탄탄한 실력을 알아봐 주시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바램 무대 영상이 113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미스터트롯 예선전 방송분 현역 A조 임영웅 바램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이는 오늘 14일 기준으로 조회수 113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113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조회수 수도 분산이 된 것이지 미스 앤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서도 바램을 부른 영상이 700만 뷰를 넘어섰고 TV조선에 올라온 이 바램 무대 영상도 500만 뷰 가까이 됐기 때문에 2000만 뷰는 그냥 넘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임영웅 씨가 예전에 바램 무대를 한 번 더 커버를 했었기 때문에 개인 채널들까지 다 합한다면 못해도 3000만 뷰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불어 지난 5월 뽕숭악당 임영웅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가 된 영상이 같은 날 조회수 3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조회수는 임영웅씨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마이원픽에서 상큼해 과즙이 터지는 매력을 가진 스타 1픽은 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일 오후 12시 24분 기준 임영웅씨가 무려 60만 9450표를 받으면서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각종 투표도 싹쓸이하는 임영웅씨입니다. 앞으로도 임영웅씨의 활동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